오늘은 약리학적 치료 사례가 많은 개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나리는 영춘화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효도 서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 비교를 잘해서 약재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영춘화는 꽃잎이 5~6개지만 개나리는 4개이고 영춘화에 비해 꽃잎이 활짝 벌어지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꽃의 크기도 개나리가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꽃 모양만 봐도 쉽게 구분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나리는 쓰고 약간 매우면서 서늘한 편으로 별다른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소장, 담심에 들어갑니다. 옛고서의 개나리는 12경창약 중에서 필이 없어서는 안 될 약으로 산결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개나리 추출물은 항종양다당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6종암세포 180에 대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었고, 백혈구와 복막분비세포의 수를 증가시켜 고혈암과 백혈병 치료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폐포와 기관지 조직에 발생하는 폐농종, 폐결핵과 폐암 등을 치료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임상시험에서 폐렴과 폐농종에서 개나리를 주사액으로 제조해서 25명에게 실험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완치가 14명, 호전이 10명, 그리고 특이하게 사망이 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8명은 평균 12일 동안 치료해서 열이 내렸으며 기관적주는 평균 26회, 가장 많은 경우는 50회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폐농종은 폐포 내에서 피고름이 생기거나 부스럼이 발생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또한 폐렴과 폐가 상하여 기침을 하며 피를 뱉어내는 병증인 폐상해혈 증상에도 유효해서 개나리는 폐질환에 매우 유익한 약재로 분류합니다. 이번에는 급성신염 환자 8명에게 개나리 열매 6돈을 물에 넣고 약 한 불에 150ml가 될 때까지 달여 3회로 나누어 10전에 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일 연속 복용하고 매운 것과 소금은 가급적 삼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6명은 부종이 모두 없어졌고 2명은 뚜렷하게 호전을 보여서 8명 전원에게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8명 모두에게 현저히 내렸으며 소변 검사에서는 6명이 음성으로 전환이 되었고 2명도 차츰 호전이 되어 모두에게 유효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성사구체 신염과 신우신염, 신장결핵, 요독증, 소변불통 등의 각종 신장질환이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급성신염 환자 8명은 치료 전에 모두 부종이 있었고 혈압이 140에서 200, 이완기 혈압은 96에서 100 mmHg였습니다. 소변검사에서는 단백질과 과립관형 및 적혈구과 백혈구 등이 있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 경희대학교에서는 항진균 작용의 유효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세균 침범에 따라 각각 다른 항생제를 적용하는데 개나리는 항균과 항진균 활성이 모두 밝혀져서 진균과 세균의 활성을 강력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한의대 개나리꽃 추출 성분은 항산화 효과 및 항균 효과로 인해 주름살과 피부노화, 탈모 등의 화장품 소재로 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영남대 대학교에서 개나리 열매 추출물은 기억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장애를 치료하고 그 효과는 항산화 특성에 기인한다는 내용이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열매나 꽃을 잘 활용하면 치매와 뇌졸중, 두통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개나리는 꽃과 이 별매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봄에는 꽃을 채취해서 차로 꾸준히 응용하면 됩니다. 열매와 뿌리는 보통 햇볕에 말리시면 되고 꽃은 뜨거운 물에 1분 정도 데친 다음에 그늘에서 3~5일 정도 건조시켜 쓰면 됩니다. 꽃과 잎은 차로 달여 먹거나 가루를 내어 산재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고 꽃차는 인뇨작용이 매우 강하니 너무 밤늦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줄기와 열매는 5에서 10g의 물 700ml를 넣어서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 식사 후 복용하면 됩니다. 개나리는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독성은 없지만 나이와 건강상태 및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나리 열매인 영교에는 씨가 들어있는데 이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씨는 제거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용량을 잘 지키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장기 복용은 식욕을 없애기도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